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든든한 우군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국내 배터리 업계 간 합종 연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이 합작 법인을 통해 더욱 공고한 동맹을 맺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 배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합작 법인을 통해 기술이 유출되면 오히려 글로벌 완성차 회사의 내재화 속도만 높여주고 정작 한국 배터리는 팽당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합작 사업 과정에서 기술 정보 공유와 관련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4일 LG 에너지 솔루션은 GM으로부터 배터리 안전성 확인을 이유로 배터리 실험 결과 등 제조 과정 유출 우려가 있는 민감한 기술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SK온 역시 포드로부터 배터리 내부 충전재의 밀도와 관련한 기술 공유 요구를 받았으며 삼성 SDI도 미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 리비안으로부터 무리한 기술 공유 요구를 받자 협력 논의가 결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의 생사를 건 GM과 포드의 대규모 투자 경쟁이 연초부터 달아오르고 있고 양사만 합쳐 이미 2025년까지 650억 달러의 전기차 관련 투자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양사의 배터리에 대한 내건 욕심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단은 서로 위닝하기 위해 완성차 배터리 업체는 동맹을 강화해 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에 대응해 지난 2019년 GM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를 설립해 꾸준히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 3일에는 배터리 합작 4공장 신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SK온은 지난해 포드와 손잡고 114억 달러를 들여 테네시 켄터키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으며 삼성 SDI 역시 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배터리 회사는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늘리는 한편 기술 노출 위협에 직면하게 된 건데요. 일각에선 이러한 기술 유출 위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각 기업 정책은 물론 관련법을 통해 핵심 기술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온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기업의 대응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법에 따라 제비 설립과 같은 장비, 설계 등 수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술이 국가 경제나 안보에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을 정부에 신청해야 하고 정부는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해외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실사를 벌이기도 한다며 차세대 전지 기술이 나오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검토를 거쳐 고시 규정을 통해 필요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 외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현황을 파악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국가 핵심 기술 지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차 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답지 않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그만큼 기술 노출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10여 년 이상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인 만큼 이를 지키려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열도TV였습니다.